안녕하세요. 한동안 계속 제브를 패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세반 무기가 일단 다 세팅이 됐고 추가적으로 지금 또 세바스찬 3옵션 전용 장비가 어제 나와버려서 지금까지 유가 나오고 패 뽑기를 거의 한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유를 뽑아야 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패 뽑기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뽑았었는데 요번에 1인이랑 유가 이렇게 확률 업으로 되어 있고요. 가능하면 한 5성 이상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오랜만에 패 뽑기 들어갑니다. 자10 플러스 1 출발. 첫 번째는 일단 한개 골카가 등장했습니다. 아래쪽 아 헬레핀. 자 S 생태 까기 전에 나오자 두 번째 출발합니다. 오오 오, 뭐야 이거. 4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나오면 개이득이죠? 자, 왼쪽 위에, U, 아래쪽, GC, 오른쪽, 역시나인가? 아. 자, 4성 합성 들어갑니다. 출발. 오랜만에 한번 뽑아보자. U야, 나오자. 믹. 요번에 80% 확률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 5성 합성 들어갑니다. U야, 한 번만 나오자. 5성 나오면 개이득. 아, 추가 뽑기 들어갑니다. 300개 출발. 아, 한 장이라니. 추가 지급 골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망해버렸네, 진짜. 한번더 들어갑니다. 아, 뭐야, 이거. 증발하면 안 되죠? 왼쪽. 어, 놀래라. 풍소엽이 좀잘 나오네. 삼성 합성 들어갑니다. 사성 출발. 사성류 하나 노려보자. 하나만 나오자, 제발. 어드메이 한번더 들어갑니다. 출발. 벌써 B등급. 아 요번에도 한 장이라니. 중앙 뽑시다. 벨. 자한번더 들어갑니다. 제발. 2장. 3장 좋았어. 와 잔나비만 지금 엄청나게 나왔는데 잔나비 육성 3개 되겠다 이러다. 왼쪽 헬라핀 가운데. 아 놀래라. 아 뭐야 이게 귀요미 1인이라니 옆에 유도 나오자 LA 3성 합성 4성 합성 한번더 들어갑니다. 출발합시다. 유야 어떻게든 오늘 뽑아버린다. 나오자. 아 나오게 좀 도와줘 카레나. 5성 합성입니다. 한 번에 뜨면 되지. 4성 두 개보다 한 번에 5성이 더 좋으니까. 아자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출발합니다. 한 장, 두 장, 세장 좋았어. 오, 배치 괜찮은데? 1위는 나왔으니까 이제 U만 나오면 되겠네. 왼쪽 들어갑니다. 니나, 무라. 오른쪽. 카렌. 지원형 두 개. 마지막 아래쪽은? 아이반. 원정대 다 나오는구만. 한번더 들어갑니다. 와, 이거 너무 빠르게 증발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영웅보다 패시 더 심각하구만. 해리핀. 너무하다, 너무해, 진짜. 금방금방 모이네. 5성 합성 한번더 들어갑니다. 한 번에 유 나오자. 합성으로 잘 나온 다음에 유야, 나오자. 아, 제발 좀 도와줘라. 80%도 들어갑니다. 나오겠지? 실패하면 안 돼. 한 번에 사정 가버리자. 아, 유. 진짜 우유 먹고 싶네. 와, 3000개가 벌써 이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어간다. 가자. 그렇지, 두 장. 아, 두 장. 1위는 빨리 나왔는데 이제 U 나올 때 됐죠? 왼쪽 아 뭐야 와 저번에도 뽑기 하니까 잔나비 확률업에 잔나비가 나와서 U 확률업이라서 이제 U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하잖아 이거 이제 벌써 육성 두 개라고 와 잔나비 육성 두개될 동안 U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확률 너무 주작하는 거 아니야? 벌써 A급이 되면서 와, 원래 저기 유가 나왔어야 되는데, 주장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리니지도 아니고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파라고, 아래쪽, 라구리, 마지막. 와, 저기서 유 나왔어야 되는데, 잔나비만 이제 육성이 두 개가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4성 합성 갑니다. 출발. 한 마리라도 나오자. 5성 아니어도 된다. 아, 소여비만 나오네. 충전은 끝났고, 다시 들어갑니다. 3000개만 더 뽑으면 S급이다. 가자. 한 장, 두 장, 세장 좋았어. 위쪽부터 나올 때 됐지. 왼쪽, 오른쪽. 괜찮습니다. 합성으로 뽑으면 되죠. 5성 합성 들어갑니다. 4성으로 한 마리 뽑을 거, 5성으로 두 마리를 한 번에.
계속 갑니다. S 노래 보자. 출발. 한 장이라니. 한 장은 너무하네. 나다! 우와, 그렇지. 드디어 유가 등장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기대 안 하고 깔 때 우리 기리를 깜짝 놀라게 해버리는구만. 와, 잠에서 깨어난 유가 드디어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잔남이 다음에 나오긴 나오네. 와, 포기하고 이건 뭐 그냥 끝까지 한번 달려보려고 했는데 뭐 벌써 나와버렸으니까 한 번 더 가야지. 이제 5성 가야죠. 길이 5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그렇지, 3장 좋았어. 한 번에 또 나와버리고 5성 합성으로 또 나오면 한 방에 6성이죠. 바로 다릅니다. 왼쪽 기분 좋게 가보자. 아, 우리 귀요미 사자. 오른쪽. 아, 자, 일단은 황유럽인 1인이 두 개 나왔으니까 이제 유도 두 마리 나오면 되죠. 추가적으로 5성 합성 다립니다. 한 마리 더 나오자. 합성으로 5성 뽑고 한 번 더 뽑기나 뽑으면 되니까. 이거 데자뷰 아닌가? 이상한데. 한 번 더 갑니다. 요번엔 4성이지. 가자. 여기서 나오고 합성으로 또 뽑으면 되니까. 와, 이거 뭐 4성 합성은 뭐 풍소협 공식이네. S급을 뽑지도 않고 일단 하나가 나왔으니까 기분 좋게 달립니다. 이러다가 지금 한 두세 개 더 뽑겠어. 가자. S급 두세 개 더 뽑을 수도 있다. 나오기만 해라. 간다. 자, 오른쪽 달립니다. 더지. 지긋지긋하네 진짜. 땅속에 파묻어서 숨도 못 쉬게 해버리고 싶네 진짜. 한 장. 아, 기대하면 안 돼. 기대하면 안 돼. 아, 똑같은 거 바라는 거 아니야? 기대하지 말고 뽑자. 아, 뭐야 얘. 한 번 더 갑니다. 와, 포인트 계속 모이는데 이러다가 한 방에 대박 나는 거 아니야? 포인트가 지금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80% 갑니다. 80% 가자. 자, 5성유 나오자. 5성유. 오, 뭐야. 아, 그렇지. 펫 뽑기가 제일 즐거워. 또 뭐 잘 나오는데 일단은 스페셜 펫들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도 또 나올 때 됐죠? 가자. 오, 뭐야. 우와, 한 번에 네 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유 하나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12시 소미 왼쪽 에리핀 나올 때 됐다. 반짝거린 거 하나 나오자. 에리 마지막이죠. 자, 행운을 주는 에리 나옵니다. 아, 자, 한 번 더 갑니다. 두 장, 세 장 좋았어. 오즈 좀 잘 나오네. 아, 근데 한 장일 때 유가 나왔기 때문에 별로 기대는 안 되지만 일단 돌려보자. 레이크 분노해버렸다. 분노한 땅콩 들어갑니다. 주씨 한 번 더. 오징어 땅콩이랑 껌이 합쳐버리면은 니키. 가볍게 삼성 합성부터 갑니다. 나오자. 와, 패포인트 다 차겠네 이러다. 샤링 등장. 대부가 나와서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 쌓인 포인트를 다 깎아버렸는데 이거 너무한 수작 아니냐? 괜찮아. 5성으로 유가 나오면 되니까. 깜짝이야. 비슷하게 생겨버렸네. 계속 달립니다. 초반에 빠르게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 계속 뽐뿌가 오는데. 뭐야, 장난하나 지금. 아, 너무하잖아. 뭐야 이게. 적어도 한 개는 보장. 오, 그렇지. 세 개 나오면 됐다. 자, 한 개에서만 유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세 장에서 나올 수는 있다. 밑 가운데 라스트. 아, 비비는 오랜만이네. 80% 합성 다릅니다. 가자. 오늘 80%도 다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도 80%로. 와, 지긋지긋하네 진짜. 벌써 한 번만 뽑으면은 이제 S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S급으로 달아 나오면 좋겠는데. 이제 S급에 부부도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S급도 기분 좋게 뽑아주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왼쪽부터 샤링 가운데. 아, 5성은 만들고 싶은데. 마지막. 아, 자, 그렇다면은 S급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S급이죠. 이제 부부랑 유 둘 중에 하나만 나오도 뭐 개의 이득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급 뽑아버리죠. 아, 뭐야 진짜. 어리석은 길이다 진짜. 한 번 더 5성 합성 달립니다. 가자. 합성으로 유가 잘 나온다고 하던데. 아, 우리 귀요미 토끼. 이번에는 육성 합성인데, 아, 이게 지금 세나 펫들이 거의 두 개씩 지금 남아버리다 보니까 아까 나온 얘를 그냥 써서 비싼 합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성 합성 오늘 처음이죠? 달립니다. 가자. 제브 썼다. 제브가 재료로 되면서 유로? 아, 돼지 녀석. 인사하지 마. 짜증나니까.
또 오링이 나버렸는데. 아, 한 마리로 끝내기 아쉬운데. 자, 마지막에 또 한번 뽑아봅시다. 가자. 도장 세 장. 오, 뭐야. 우와, 이게 오른쪽이 뭐 전부 다 골카로 도배가 돼버렸습니다. 와, 여기서 나오면 진짜 깔끔한데. 6,000개로 5성이면 뭐 개이득이죠? 왼쪽. 아, 놀라. 아, 일단은 아까 재료로 썼다고 하나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중앙 갑니다. 아, 얘가 일단 스페셜로 떠버려서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른쪽 라구리 또 오른쪽. 아, 얘가 운을 다 가져가 버렸네. 마지막. 아, 제보 녀석이 또. 와, 그런데 확률 괜찮은데. 또 뽑아볼까? 한번 먼저 맞고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